서핑보드에 올라타 물살을 가로지르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.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며 주인과 서핑을 즐기는 반려견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강아지와 그 주인. 함께 호흡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. 지난 19일 스페인 북부에서 열린 유럽계 서핑 선수권 대회 현장입니다. 반려견 유기를 막으면서 입양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올해로 세 번째로 열렸는데요. 올해 우승은 후안 마누엘 산티아고와 반려견 코아가 차지했습니다. 함께 운동을 하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다니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좋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